다 같이 주학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서서울 김포 양천교구 헌신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진석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재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너는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케 하사 이 말씀을 받은 경향의 성도들마다 경향의 신년 비전 5대 실천 목표를 가슴에 품고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 속에서도 꾸준히 힘차게 이 시간까지 열심히 달려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소서울 김포 양천교구 성도들이 영이 깨어있게 하사 오늘날과 같은 이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 각자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조명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뜨겁게 살아있는가 스스로 자문해 보며 급변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오직 구원의 확신으로 가득 찬 소망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경영의 신실한 구원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한 복음 전파 사명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복음 전파에 있음을 확고히 하며 국내 전도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자신의 영육을 아낌없이 불태우는 사명감에 충만한 경영의 믿음직스러운 사명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이 세상에 만연한 죄악과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심판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그때에 쓰임받기 위하여 예배해 두신 경향교회와 그 백성들 곧 우리 경향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하여 택하여 주신 유일한 존재 천국 시민임을 기억하고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천국보다 더한 광풍이 우리를 덮쳐온다 할지라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개혁주의 신앙으로 완전 무장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몸단 개혁을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는 최강의 구원인 사명인 경영인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서서울 김포 양천교구 성동들이 앞장서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김윤식 목사님과 송희아 전도사님과 김혜원 전도사님을 위해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교육자들이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기도하는 곳마다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귀한 사명 사역 더욱 힘있게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보다 7배나 더하는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후반기 사역에 주님 은혜 가운데 계획된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사 알찬 결실, 좋은 결실, 풍성한 결실을 맺어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실 정원재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담겨진 참된 의미와 뜻을 확연히 깨닫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를 맡은 남성호 장로님과 간증을 내실 최복년 장로님과 찬양으로 영광 돌릴 교구면학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허명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에는 특별 순서로 교구에서 준비한 영상을 보신 후 양천교구 최봉렬 장로님 간증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김포교구의 조현우 집사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만연하여 어려운 때에 있습니다만은 교회가 슬기롭게 잘 대처해서 우리 교인들이 모두 건강을 유지하면서 예배생활 잘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말께 집사입니다. 아버지께서 건강 주셔서 교회 잘 다닙니다. 감사합니다. 양천교구 정교 권사입니다. 평화 있을 때 값을 하라는 말씀대로 코로나 중에도 열심히 예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포교구의 황철호 장로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의 전염병의 와중에서도 건강 주시고 교회를 위해 힘써 일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양천교구의 이영적 권사입니다. 물집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두려움과 감사함으로 늘 헌금 생활에 힘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양천교구 헌신예배 간증을 맡은 최봉렬 장로입니다. 다음 달 12월이면 경향교회에 출입한 지 만 41년이 됩니다. 교구 담당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간증문을 준비하면서 지난 40여 년 광해 같은 세상에서 부족한 저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때마다 부어주신 수많은 복을 세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받은 수많은 복 중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의 제 삶을 보면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한 친척들과의 영적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경향교회 등록을 했지만 6남매의 장남이면서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아버지께서는 명절 때마다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어린 제가 명절 때마다 했던 일은 향로에 모래를 채우고 제사용 촛대와 그릇을 닦는 일이었습니다. 학년이 올라가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누나인 최성희 전도사 고3 되던 해 어머니는 종교 문제로 제사를 지낼 수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조용하던 집안은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러웠고 장손인 저는 명절 때마다 골수 카톨릭 신자인 고모들과 불신자인 작은 아버지들로부터
제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욕설을 수화기로 들어야만 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가정신방 예배에서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라는 설교를 하시면서 저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 긴 싸움은 7년 뒤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일단락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두 달 만에 수술 없이 퇴원하게 해주셨고 딱 교회를 출입할 수 있을 만큼의 건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가실 때까지 교회 일에 열심을 내셨습니다. 그 당시 제 생각으로는 가끔은 적당히 친척들과 타협하는 게 좋아 보일 때에도 어머니께서는 신앙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지키는 것임을 몸소 보여주셨고 그렇게 신앙을 사수한 결과 지금 이 자리에 감사함으로 간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좋은 믿음의 선생님을 보내주시고 여러 직분으로 봉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대학교 졸업까지 SFC 활동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좋은 신앙의 선생님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선생님들은 후에 목사님과 선교사님, 장로님이 되셨고 제가 제일 말썽꾸러기였던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사랑으로 가르쳐 주셨던 어머니 같은 김진자 권사님과 저의 멘토로 직장생활과 교회생활을 이끌어주셨던 최창식 장로님이 계십니다. 제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선생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저는 46대 전국 SFC 서기와 미연청년연합회 회장, 경영관관리위원과 재정부, 할렐루야 찬양대 선교위원 등 때에 따라 다양한 직분으로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봉사하기 시작해 31년째 수송 들고 있으며 작년부터는 찬양대장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직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케 하셨고 교회와 지속적인 연결의 끈을 갖게 하셔서 항상 교회 중심으로 교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셋째는 부족한 저를 장로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내인 권미선 집사가 한샘 대리점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 규모가 점점 커지고 바빠지게 되자 저는 20년간 근무하던 설계사무소를 그만두고 같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설계사무소 임원으로 사무실에 앉아서 편하게 업무를 보다가 갑자기 현장 일을 하려다 보니 적응이 안 되었습니다. 몸은 고달프고 작업자들 통제도 안 되고 힘든 하루하루가 되었습니다. 사업이 성장하고 바빠질수록 저는 점점 힘들고 우울해져만 갔습니다. 왜 내가 그만두었을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까? 이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까? 나의 판단을 자책하고 후회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안정되고 회사도 성장해갔지만 내면의 우울함이 계속되고 기도조차 잘 나오지 않는 답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건축사 시험을 마치고 저녁 8시쯤 지친 몸으로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장지성 목사님으로부터 장로 피택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일까? 난 자격이 안 되는데 왜 나일까? 왜 앞이 이렇게 우울하고 짜증나고 답답한 지금일까? 내가 좀 더 좋은 상황, 좋은 모습을 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전화를 받고 나서부터 영적으로 긴장 상태가 되면서 우울함과 답답함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계획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울함이 사라지고 영적으로 팽팽한 긴장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기도하는 중에 조금씩 나아갈 길, 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동안 잊었던 감사와 서원의 기도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면담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와 저희 가정의 기도 제목과 함께 축복을 열어주셨습니다. 그해 11월에 건축사 합격을 하였고 1월에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하였으며 3월에 아내의 임신과 5월에 장로 임직, 7월에 설교사무소 오픈과 12월에 등남 등 실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특히 결혼 13년 만에 얻은 아들을 4개월 정도 지나 처음 교회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을 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라는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제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간증하는 이 순간도 임직점 답답했던 상황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마음은 그때보다도 감사가 늘어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서원의 제목들을 조금씩 이루도록 매일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온 힘 다해 지켜내신 소중한 신앙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쓰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1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시간 서서울 김포 양천교구 연합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 정원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한 여전도에서 남들보다 조금 빨리 할머니가 되신 한 권사님이 계셨다 합니다. 손주가 나오기 전에는 여러 사람을 붙잡고 내가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를 그렇게 걱정을 토로하시더니 이제 이내 손주가 태어나니까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손주 자랑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여전도 회원 구성원들이 똑같이 손주를 보고 같은 공감대를 가졌으면 좋으련만 아무도 공감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가운데 늘 모였다 하면 날로 자랑이 심해지다 보니 이 지회장 권사님이 꾀를 하나 내셨는데 이 세상 말대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앞으로 손주 자랑할 사람들은 5만 원 내놓고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에 모든 회원들은 그래도 5만 원인데 손주 자랑이 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고 모였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손수 5만 원짜리를 준비해 오셔서 탁자 중앙에 탁 내려놓으시고 이전보다 3배나 더 많은 자랑을 하고 가셨다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자랑거리가 있다라면 피시 사람들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아마 인간의 본성일 것입니다. 인생에 자신의 아주 가치가 높은 것, 뭐 예를 들면 어떤 이에게는 금값이 된 아파트나 고급차, 어떤 이에게는 국가 훈장이나 성공이라는 명예, 또 어떤 이에게는 잘난 자식이나 손주들이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관에 더해 감정까지 실린다면
이 사람마다 절제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타인에게 꼭 말하고 싶은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현상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온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자칭 기독교인이라 말할 만큼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제하고 다니는 자들이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말한 복음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는데 딱 하나가 더해져야 하는데 그것은 아주 조금이라도 인간의 편에 공로와 행위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 구원 앞에 행위와 공로를 내세워 자신들의 육체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본서 갈라디아를 통해 구원은 인간의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서술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행로와 행위와 공로를 내세우는 육체적 자랑 앞에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며 오직 그는 십자가만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앞선 자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십자가를 최선이나 최고의 자랑거리가 아닌 바로 십자가만 유일한 자랑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엘리트 같은 인생을 살며 수없이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가 왜 오직 이 십자가만이 자신의 유일한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일한 자랑의 이유가 되는지를 함께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성도를 사망의 권세인 죄에서 해방하고 참된 생명을 주기 때문에 유일한 자랑거리가 됩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함은 그들이 그들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11절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말했는데 좀 뭔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 정도로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고 너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지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아까 말한 육체를 자랑하는 자칭 기독교인들인 율법주의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구원에 인간의 공로와 행위를 강조하는 다른 복음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미혹하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조상 대대로 지켜내려오던 율법의 행위의 일부이자 하나님 백성의 외적 표식이라 할 수 있는 이 할례를 부단히도 강조했는데 역시나 완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율법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언약의 백성이 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에 열심인 듯 보이지만 실상 그 내면에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그들의 진짜 의도를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두고 육체의 모양을 내는 자들, 즉 진정 참된 십자가의 복음을 모른 채 그저 종교 율법적 구색을 맞추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왜 그토록 이러한 율법과 행위를 강조한 것입니까? 본문은 그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를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 먼저 그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할례를 강조한 이유가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말하고 믿었을 때 오는 핍박을 피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핍박하는 자들은 단연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을 가장 오래전부터 가장 집요하게 박해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핍박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온 자칭 기독교인 한 자들은, 하는 율법주의자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할례도 받으라고 강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고 기독교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러한 인간의 편의 율법과 행위를 열심히 이행하려던 진짜 의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함이 아닌 바로 사람의 핍박을 면하려는 지극히 인본주의적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과 행위를 강조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너희 육체를 자랑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구원을 위해 율법과 행위, 그 대표성이라는 할례를 받아야 함을 강조했지만, 정말 역설적으로 웃기게도 13절에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진심 율법과 행위가 구원의 완성이라고 믿고 있는다면 이는 자신들부터 최선을 다하여 이행해야 되는 것이 맞건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또 다른 의도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당시 자신들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놓고 자랑을 삼는 일이 굉장히 빈번했다 합니다. 그래서 이를 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총회에 그 할례 받은 숫자를 보고함으로써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할례를 받게 하는 인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신들의 그 예루살렘에서의 정치적 종교적 권세와 입지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의 진정한 속내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스스로의 공적을 자랑하고자 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인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의도와 반대되게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십자가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이 십자가라는 단어가 우리에겐 친숙하고 크게 부담감이 없고 불편함이 없지만, 그 당시 바울 시대에는 아주 모욕적인 형벌의 형태에 모두가 예외 없이 혐오하고 입에 담기조차 싫어했던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오직 나에게는 이 십자가만이 자랑거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14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은 여기 세상은 사단의 권력 아래 있는 세속을 뜻하는데, 바로 이 사단의 세력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 죄 때문에 죽어야 하고 영원 형벌을 받도록 고소하지 못하게 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이 십자가 대속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하여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께서는 그 부활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직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이 나를 못 박힌 것과 같이 나 역시 세상에 대하여 못을 박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가 내 죄를 사하여 자유케 하며 영생을 선물해 준 것 같이 나 또한 세상의 십자가 못 박아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됨을 말합니다. 이전에 내 중심적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바로 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의 중심에 사는 그야말로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됨을 바로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 강하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오늘 본문에 나온 율법주의자 같은 사람들이 이 지상교회에 존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출입하고 열심을 내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는 쓸개라도 뺄 것처럼 보여주지만 결국 복음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과 욕심, 자랑거리로 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에는 박해와 같은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밝히지 않고 오히려 숨어 있다가 자신이 필요할 때는 복음을 이용해 자신의 욕구적, 육신적 욕구와 자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그 모든 이유는 바로 그들이 십자가 본질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설령 핍박과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매일매일 체험해 봐야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힘으로 어찌 해볼 수 없는 그야말로 꼼짝없이 죽음과 영벌을 당해 마땅한 우리를 그 십자가를 통해 영원히 속량했던 이 사실,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 다 죄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지극히 작은 죄도, 우리가 생각하는 너무나 큰 죄도, 은밀하고 추악한 죄까지도 다 죄사함을 받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훗날 심판날에 거룩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없이 서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게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탐욕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혹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나 또한 저 율법주의자와 같이 핍박이 무서워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는 않았는지, 복음을 혹시 나의 사욕에 이용하지는 않았는지, 저 복음을 통해 육체를 자랑하고 사육을 채우지는 않았는지를 반드시 돌아보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내 삶이 수단이 되는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직 내 인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로 받은 핍박이 두려워하여 숨거나 나의 욕심과 자랑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 죄사함과 참된 생명을 얻음을 늘 기억하며 오직 예수가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심으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면을 자랑하시는 모든 경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성도를 거듭나게 하사 성화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기 때문에 유일한 자랑거리가 됩니다. 다 함께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기독교와 유대사의 거듭 주요 안건으로 논란이 되었던 할례를 두고 사도 바울은 아주 단순하게 결론을 내리기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는 너가 할례를 받던 말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것은 바로 15절 하반절에 새로 지으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원어로 하나님께서 새로 지으신 피조물, 이 고린도 전서 5장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으로서 이 말이 성도 개개인에 적용될 때는 바로 중생, 즉 거듭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거듭난다는 정확한 뜻은 무엇입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것, 단순히 사람이 더욱더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하게 성장하여 변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곰해지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망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새롭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또 거듭났다는 것은 단지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그제서야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자체이시며 내 삶의 목적이시고 내 존재의 이유로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내 인생에 아무런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신비롭고 은혜로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말할 것 없이 이렇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죄를 이겨내기 위해 스스로 고귀한 종교와 윤리적 행위를 한들 공로에 조금도 포함될 수 없습니다. 이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며 정적으로 성령의 주권적 역사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행위와 율법이 공로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저 모든 성도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믿음으로서 거듭남 자에게 필시 요구되는 것은 바로 성화적인 삶입니다. 바로 십자가 대속의 사역은 죄사함과 거듭남과 동시에 우리를 끊임없이 회개하는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바로 의무하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늘 연약하여 쓰러지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듭나 성화의 길을 꿋꿋하게 영화 이를 때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16절에 그 해답이 있는데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규례는 십자가의 복음을 뜻하는데 즉 할례와 같이 일말의 인간의 행위와 공로를 여기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만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어 거듭나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런 대속의 은혜로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하는 자, 바로 이러한 성화의 길을 정말 최선을 다하여 걸어가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평강과 긍휼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평강은 말 그대로 근심 없다라는 뜻으로서 이 세상에 어떠한 근심과 두려움이 성도에게 오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비록 성도에게 그런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정말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바로 하늘에서 오는 위로를 통하여 늘 언제나 성도의 마음엔 평안하고 강건하게 해주심을 뜻합니다. 긍휼은 원효로 자비를 뜻하는 것으로서 성도가 되어 성화의 길을 걸어가면서 넘어지는 그 연약한 인생조차도 불쌍히 여겨주시며 늘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사람 편에서 할 수 없는 어떠한 행위와 율법을 통해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평강과 긍휼을 충만하게 주시어 저 영화에 이르기까지 꿋꿋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실 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했던 영화 중에 이 아이언맨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 아이언맨을 연기했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라는 이 사람은 전 세계에서 가장 몸값이 비싼 배우라 합니다. 근데 이런 그가 영화계에서 두 번이나 퇴출당했다라는 것은 혹시 아십니까? 이미 뭐 그는 어릴 때부터 재능이 워낙 뛰어나서 뭐 첫 번째 이 영화부터 신인상을 받을 정도로 두각을 드러냈으나 이 문제는 늘 그의 발목을 잡는 것은 이 마약이었다고 합니다. 이 마약 때문에 결국 교도소에서 1년간 복역을 하고 출소해 그의 재능을 안타깝게 여겼던 수많은 선배들이 그를 데려와 또다시 열심히 세워 영화를 찍게 하고 나무 조연상까지 탔는데 이제는 마약 없이는 살 수 없는 마약 중독자가 되어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등 갈 곳을 잃었다 합니다. 이런 그가 변화될 수 있는 계기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가 스스로 일어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이 아내를 만나 교제와 결혼의 조건으로서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을 받았던 것이 계기가 되었다 합니다. 결국 그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않고 가정을 꾸렸고 재기하여 오늘날의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마약이라는 것이 삶의 큰 변화이겠지만 전체 인생을 봤을 때 마약이라는 삶의 변화조차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에게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 정도의 변화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정말 엄청난 행위와 공로, 최선을 다한 인내를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변화되는 것, 사람이 정말 한순간에 완전하게 변화되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바로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연약하고 나약하여 타락한 죄인에 불과한 우리를 그야말로 완전하게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영화에 이르도록 성령을 통해 성화의 길로 늘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길을 걷도록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를 보시고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간주해 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을 통해 꿋꿋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하게 하는 율법주의자 같은 혹 알량한 종교적 행위와 봉사와 헌신을 내세우고 주중의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면하고자 하여 복음을 이용하여 육체를 자랑을 일삼고 있지 않는지를 스스로 늘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속히 회개하시고 새롭게 지음받은 거듭남 존재로서
늘 언제나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강과 긍휼을 가지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체험과 신앙의 고백이 없는 형식적인 봉사와 헌신만을 일삼지 마시고 오직 거듭난 새삼을 통하여 주시는 평강과 긍휼을 가지고 꿋꿋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심으로써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시는 경향의 성도님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향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하셨고 앞으로도 더욱 많은 헌신을 다짐하실 서서울 김포 양천교구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본문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미 율법주의자들로부터 적지 않은 교인들이 포섭되어 사도 바울은 그들로 인해 이미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더 나아가 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증명하기를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라고 변호하였습니다. 여기 흔적은 원어로 잘렸다라는 뜻으로서 흔히 노예가 낙인을 찍힌 자리를 뜻하는데, 즉 복음을 전하다가 입은 고난의 상처, 더군다나 이 흔적은 복수로 쓰였기 때문에 적지 않는 양의 흔적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바로 이런 예수의 흔적들은 그가 오직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복음을 전한 참된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시는 서서울 김포 양천교구 성도 여러분, 자신의 삶에, 마음에, 몸에 예수의 흔적이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예수의 흔적이 없다면 내가 진정 박해와 핍박을 두려워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며 피하지는 않았나 하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 십자가 복음을 나 자신의 자랑과 사욕으로 이용하지는 않았는지, 혹 이 모든 예배와 봉사와 헌신의 행위가 그저 형식과 행위에 치우쳐 유익만을 취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를 반드시 우리는 살펴보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가 나에 대하여 못 박혀 이제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나도 세상에 못 박힘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참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에 불과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고 평강과 긍휼을 주셔서 굳건하게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통해 비록 아프더라도 지난 예수의 흔적을 나의 삶에, 나의 마음과 몸에 많이 새기심으로써 훗날 저 심판날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잘하였다 칭찬받는 종이 되시는 경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14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그 신 구 주 밖에는 자라며
영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에 다음과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간 강서 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인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주일 낮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합니다. 모든 공예배와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드리며 교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로 접속해서 드리시면 됩니다. 주일 낮 온라인 예배 기간 동안 주일학교 온라인 예배는 오전 10시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교회 내 각종 모임과 시설 이용이 불가한 점 양해 바라며 교회 문자 등으로 전달되는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 헌금은 온라인 헌금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주중에 담당 교육자에게 전달해 주시거나 차후 예배당 예배로 복귀 시 모아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오후 7시 30분에 드리며 설교는 이상민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겠습니다. 대학부 SFC의 2020년도 결산 모임인 샬롬의 날 행사가 금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온라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밤에는 성탄트리 점등식, 발산, 방화 마곡교구 헌신예배가 있겠습니다. 2021학년도 경향어린이 선교원 원화를 선착순 모집 중에 있습니다. 교회보 14면을 참고하시고 많이 홍보하셔서 전도의 기회로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성령 301장을 부른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서서울, 김포, 양천교구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밤에도 각종 예물 드린 가운데 김포교구의 강지율 영아부어린이 저금통으로 특별성경금 드리고 양천교구의 간흥균 성도님 저금통으로 특별성경금 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번 주 목요일에 대학 수학능력평가시험을 치를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다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이들이 경향교회에서 바른 개혁주의 신앙을 배우면서 학창생활하는 운동원이 된 것을 감사를 드리고, 둘째로 코로나 상황 중에도 개인위생수칙을 잘 지키는 가운데 시험 당일에 최상의 컨디션으로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셋째로 수능 시험 이후에 또 대학 입학
일정까지 순조하게 인도하시어서 꼭 원하는 학교에 입학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며, 끝으로 우리 대학 진학 후에도 또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 대학부 SFC에 잘 정착하여서 함께 학생 신앙운동으로서 아름다운 마지막 그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위해서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참 온갖 이런 혼란과 불안의 요인들이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도 경향의 고등부 3학년 수험생 50명과 대학부 재수생 9명의 수험생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이제 드디어 이번 주 목요일에 수능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함께 기도하는 것은 결코 노력 없이 그저 어떤 요행을 바르는 그런 미신적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한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매를 의지하면서 같이 올리는 모든 기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들의 형설 지공이 꼭 좋은 성적과 또 대학 입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들이 가장 중요한 이 청소년 시절을 우리 경향교회를 중심으로 바른 개혁주의 신앙을 배우면서 이처럼 하늘 아름다운 아들과 딸로 성장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운동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이렇게 바쁜 수험생 기간을 주는 중에도 주의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며 SFC를 중심으로 그들의 영적 성장에도 계속 진보한 가운데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을 정말 평생의 귀한 양식으로 삼는 우리 모든 SFC 운동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여전히 코로나 위험이 오히려 이렇게 추위와 함께 더 증폭되고 있는 중에 우리 모든 수험생들 끝까지 개인위생수칙을 잘 지키게 하시고 그 수험일 전날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단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리하여서 시험 당일에 최상의 컨디션으로 일어나서 또 시험장에 가는 길에도 그 교통을 순탄하게 인도하시어 지각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지를 받을 때 매 시간마다 먼저 짧은 기도로서 시작함으로써 자신의 모든 능력을 최선을 다해서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능 시험 이후에 우리 다음 주일에 그 무엇보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남아있는 모든 대학 입시의 그 과정에도 형통하게 도와주셔서 또 모든 면접이나 또 실기 등을 통하여서 또 수시와 정시를 통하여서 그 적성에 맞는 학교에 또 잘 입학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대학생이 된 이후에 오히려 더더욱 교회를 멀리하고 이렇게 실종하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한데 우리 경향의 수험생들만큼은 대학 입학과 함께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계속 영위하고 또 대학부의 SFC에도 잘 정착함으로써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늘 앞에 온전히 서원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래야 우리 경향교회에 기대되는 미래의 동향이 되고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영광스러운 인재로서 크게 성장하는 우리 모든 수험생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에도 사람들은 돈이 없다고 불평과 욕심의 소리만 높이고 있지만 우리 경향인 성도들은 온 세상 만물을 다 가지도 못다 갚을 주님의 보혈 공로로 이미 받은 큰 은혜에 만족하게 하시고, 세상은 병마의 재난으로 인해 아우성과 비명만 가득하지만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해서나마 성회로 모여있는 경향 공동체의 지체들은 그러한 주의를 하루 종일 기쁘고 복되게 지키게 되었음에 하여 진정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충만한 가운데 또한 정성과 힘을 다해 시간 바친 각종 예물이 하늘 보좌 앞의 금향로에까지 온전히 상달되게 하옵소서. 그래 오늘 밤에도 안식일에 주신 은혜를 추억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단잠을 자고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한 주간의 삶에서도 매사에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주시는 생기를 받아 모든 일을 합력하여 당신의 잔을 위해 선을 꼭 이루시는 여호와 일의 섭리를 체험하는 가운데 그 허락하신 직장과 기업의 일과를 통해 이처럼 내 생명의 주권이 되신 구세주 이름을 자랑하며 자신의 생애 전체를 제물로 삼아 바치는 서원을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회적 불안과 물리적인 재앙을 극복하는 가운데
현재보다 1000배나 되어주시는 기적의 복을 꼭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성도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주는 주는 구원의 해방시켜 구원의 생명을 허락하시며 성도를 거듭나게 하여 계속 온전한 성원을 완성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가운데 항상 자신의 심령과 삶 속에 예수님의 흔적을 간직하고 증거하기 원하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